자, 이번 시간에 2024년 우편 일반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가급적 까다로운 문제의 출제가 배제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기본서 위주로 해서 본문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노력에 상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 개인마다 그 난이도의 어떤 체감이 다 상대적이에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 계신 분 아니면 뭐 뒤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내가 시험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는 행동 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게 했지만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한테 쉬울 수도 있고 나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출제된 우편 일반 가운데 가장 뭐 논란이 좀 적었던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10번에 보시면은 가형 우선 취급에 대한 표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편 일반이 전체적인 분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꼭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아주 그 지엽적인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출제했었어야 되느냐, 그게 과연 최선이냐라고 한다면 저희 견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예전에 우편 일반 모의고사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점수가 적지 않게 오를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에서 9문제, 우편 물류에서 5문제, 국제 우편에서 6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 국내 우편의 문제는 동일하지만 우편 물류가 하나 증가가 됐고 국제 우편에서는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과연 이게 올바른 출제 방향이냐라는 거에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량 자체가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국제 우편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량에 비례한 적절한 문항 수가 출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편 물류가 예전에는 국내 우편에 있었다가 분리가 됐었죠. 그 다음에 출제 문항 수가 증가되는 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또 다른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국내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단어, 그러니까 제5장에 보시면은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연 우편 일반에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5장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출제를 갖다가 했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제5장에 그렇게나 중요한 어떤 파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 뭐냐라고 하면 우편 일반 쪽으로 해서 뒤에 부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편 업무 규정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또 열심히 보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편 일반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단원에 지나치게 편중이 됐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여기에서 적절하게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록을 갖다가 거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 거기에다가 엉뚱한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출제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이런 사항을 갖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나치게 특정한 분야에 집중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우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의 총론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준둥이나 인터넷 우표, 나만의 우표, 꽃배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로 내용 증명,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별납과 요금 감액 관련된 제도가 출제가 됐고요. 5번에 그 밖에 청구와 계약에서는 우편 사소한 문제가 이어서 우편 물류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는 우선 취급, 집배코드, 수집 우편물에 대한 처리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수집과 배달 관련했을 때 유가증권 등기, 특별 송달에 이 우편물 배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우편에서는 국제우편 총설의 칼라 우정연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종별 접수요령에서는 국제소포와 보험 취급, 세 번째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관련했을 때 사전 통관 정보 제공과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 신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우편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출제를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국내 우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5장에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넓게 학습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이 일부 좀 물거품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됐던 내용을 갖다가 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기초를 통해서 자,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주요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4월 달에 이제 최종 정오사항을 갖다가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편입된 것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정사항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까지도 마지막 그 내용을 점검해서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